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마지막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성은 다른 신들과 비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 우상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34절부터 3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근동 지방에서는 신뢰의 대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 그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그 엉성한 충적토 그 토지를 생각하면 이 반석이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런 대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사막에 그 날려다니는 모래를 생각해 보면 반석이야말로 의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반석, 그것은 불완전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한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너희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의지하던 반석, 그는 불완전하고 신뢰할 만하지 못한 그런 반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필요할 때에 그들을 버리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석, 그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반석이시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31장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31장 말씀 두 번에 걸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확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8절 말씀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히브리서 13장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인용이 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반석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움직이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2장 앞에 부분 16절 21절 말씀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16절 말씀에는 가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2장 21절 말씀에서는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가증하고 허무한 것이 우상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우상에 자주 빠졌을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 참 이상하리만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허무한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나면 허무한 것, 그런 것들에 우리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우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또 거리로 돌아가고 또 그것을 허용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그 부도덕성을 부추겨주는 그런 제사의식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 우리에게 비를 누가 내려줄 것인가,
다산의 신, 풍요의 신으로 여겨지는 그런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유가 바로 눈앞에 어떤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 숭배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다. 우리가 하고 나면 허무한 것들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것이다. 지난 주일날도 제가 그런 설교를 드렸습니다. 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것, 우리가 보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토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식어진 마음이고 그 마음은 다른 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도 가증한 것을 보지 못한다, 벌거벗고 헐벗은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괜찮은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볼수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촉구를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들이 피하던 반석, 결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던 그런 반석이었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돌이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또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하는 데서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경험이 우상의 허무함과 무가치함을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승리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39절부터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주장할 신이 없습니다. 우상들 또 대적은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허상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용하여서 그것에 악한 측면을 인간에게 제시해 주고 이용하도록 하는 또 거기에 눈이 멀게 하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이게 최고다. 예를 들면 돈이 최고다. 돈을 많이 가져보면 그것 때문에 오는 해악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좋은 측면만 부각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제는 결혼을 폐기하고 결혼 밖에서 그거를 즐길 수 있도록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내가 욕망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것을 악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남용을 하거나 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를 만납니다. 아름다운 것 하나님 외에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맛보게 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공해 주는 것 우선 보기에 좋은데 결국 따라가 보면 그것은 허무한 것으로 끝나게 되고 또는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사람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이런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사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4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많은 나라들에 섬겼던 우상들, 예를 들면 주피터 신이 어디 있냐, 애굽의 그 여신으로 숭상받던 이시스 신이 어디 있냐, 몰록이 지금 어디 있냐, 다 역사상의 우상들로 치부가 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절대성은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백성들아 즐거워하라.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이 절대성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으로 이어져야 되고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바로 우리의 보장이 되고 우리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대적이 다가올 때에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 위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공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추방당할 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위협은 있지만 결과는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 부패하지 않는 의입니다. 뇌물로 굽어지지 않는 의입니다. 그 정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자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중요한 기도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저희로 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는 경건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7절 말씀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에 때로는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살아도 나는 왜 이러냐?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도움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이다. 그러면 순종의 삶,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사치품이 아니고 필수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필수적으로 가야 될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품, 기호품은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품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을 논할 때에 이것이 너의 원트냐 아니면 이게 너의 니드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원트는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거나 아이스크림 먹는 거 원트입니다. 그런데 니드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거 안 마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신앙 생활은 니드입니다. 그리고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죽게 된다
타락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올바른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수품을 놔두고 사치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거 제쳐놓고 다른 일에 자꾸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니글렉트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행위에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삶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 떠나는 삶, 저주의 삶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생명이다, 필수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수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반석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필수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치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